안녕하세요. 오선지 걸어가는 작곡가 박천희입니다. 오늘은 A2Z 키워드 토크를 통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에 대한 스포도 살짝 담고 있는 만큼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입니다. 집돌이고요, 기본적으로. 집에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작업실도 집에 마련해 나왔습니다. 작곡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곡가인 스티븐 손다임의 가사집이 있습니다. Finishing the Head이란 책과 Look I Made a Head이라고 두 권에 걸쳐서 그분의 어떤 작품 세계와 가사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자주 들춰보는 책입니다. 그 질문에는 바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피아노 학원을 잠깐 다녔었는데 늘 농땡이 치고 도망 다녀가지고 결국은 피아노를 못 배웠는데 피아노를 배웠다면 아마도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됐을지도 모를 것 같고요. 또 콤플렉스 없이 좀 더 빨리 음악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거 하나가 좀 아쉽고 바꾸고 싶은 겁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다인영의 악의 기원 또 작은 아씨들 같은 작품의 OST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좀 더 길게 보자면은 피아노를 잘 치는 작곡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꿈은 평생 쉽게 이루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작곡가님에게 변화를 가져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대학교를 갈 때까지만 해도 음악을 제가 하게 되리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음악을 할까 말까라는 어떤 기로에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필로맨이라는 연극의 음악을 했는데 그 음악을 들었던 많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너는 음악을 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오징어 게임 이후에 엄청나게 바빠지신 김성수 음악 감독님이요. 작업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취향이 맞는 친구이기도 한데요. 주변에 드러내지 못했던 되게 오타쿠적인 취향까지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맞는 좋아하는 분들이랑 작업을 할 때는 그게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짜 카운트다운 앱이요. 일단 무조건 데드라인과 압박을 느껴야지 곡을 쓰는데 그것은 곡을 쓴 게 그만큼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5월작과 준비하고 있는 신작 천개파랑 카운트다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파색앤폴이라는 친구들을 좀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뮤지컬에 대중음악적인 요소를 기가 막히게 결합시키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인데요. 한국의 디어에반 한스라는 작품으로 곧 소개되기도 하죠. 이 친구들이 뮤지컬에서 팝의 요소를 가져다 쓸 때 이게 대중음악적인 요소가 뮤지컬에 결합시키기 굉장히 어려웠던 게 어떻게 보면 뮤지컬의 하나의 큰 문제였는데 그거를 구조적인 어떤 특별한 형식을 통해서 아주 뻔뻔하게 그 형식을 반복하면서 도 계속해서 뮤지컬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있는 친구들이어서요. 저도 어떤 클래식한 뮤지컬에서 좀 더 팝적인 뮤지컬을 쓰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뻤던 일 소개해 주세요. 작년에 다인영의 악의 기원이 일본의 토호 극단의 라이센스로 판매돼서 공연이 올라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만든 뮤지컬이 다른 언어로 공연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특별하고 재미있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면 맨 처음에 다인영은 되게 웅장한 오르간 소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무슨 가부키처럼 꽝! 꽝! 하면서 타악을 치면서 시작하는 걸 보고서는 시작부터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책도 좀 써보고 유튜브 채널도 좀 운영해 볼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평생 강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건 알게 된 건데 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구나. 유튜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뮤지컬과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연합서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 작곡과 다니던 누나가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레미제라블 LP판 원판을 사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보라고 빌려줬었는데 그거를 듣고서 제가 그 누나를 1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안 돌려주려고. 지금이라도 사과드리고 싶네요. 결국 돌려주셨나요? 그럼요. 돌려줬습니다. 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특히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작곡이 안 돼서 힘들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될 때까지 쓰는 것밖에 없고요. 써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면 그게 극복되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 참 많이 간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한 20번도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가면은 마음의 고향처럼 편안하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좀 많이 못 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또 못 갈 때는 어떤 먼 이상향처럼 느껴지고 언젠가 제가 뉴욕에서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뮤지컬을 쓰면서 한 번도 같은 작가분이랑 다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도 평생 동반자인 파트너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뮤지컬은 사실 협업이기 때문에 한 번 파트너십이 잘 맞아서 작업을 하는 분들은 평생 그렇게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동반자를 찾고 싶습니다. 늘 곡을 쓸 때는 많은 생각을 해서 곡을 써요. 그래서 그 안에 숨겨놓은 의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나름대로는 이번 오골자 콘서트에서 그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학교 때는 음악이 제일 어려운 도전일 것 같아서 어떤 겉멋에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생 후회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은 뮤지컬의 대본과 음악과 가사를 한 작품에서 다 써보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개인적인 도전이라면은 제가 평생 너무 뮤지컬밖에 모르고 살다 보니까 취미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데 좀 여유를 가지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취미생활을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주로 집에 있기가 루틴이고요. 아무 때나 자기도 루틴이고요. 아무 때나 일하기도 루틴이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실제 그래요. 가장 애정하는 작곡가님의 음악 소개해주세요. 뭐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품은 박근영 선생님과 함께했던 필로맨 연극음악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뮤지컬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대학로에서 연극음악을 했었어요. 한 30편 넘게 했었는데 그 중에 거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인 필로맨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현편곡을 해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 경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음악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작품 때문에 청춘의 십자로를 멕시코에 있는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갔었는데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현지에서 그 연주자들과 만나서 같이 연습을 하고 하는데 악보를 못 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분들 집에도 초대를 받아서 가고 했었는데 그 도시가 정말 아름답고 그 유럽의 어떤 향취가 배어있는 남아메리카의 그 아름다웠던 정취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작업할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굉장히 많고요. 존중을 못 받아서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가장 안타까울 때는 창작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작품을 쓰고 있을 때 그런 때 많이 속상하죠. 결과물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미리 알게 되거든요.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깨끗한 여자 주인공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실비아 맥네어나 돈 업셔 같은 그런 소프라노 가수들을 되게 좋아했었고요. 지금도 뮤지컬 여자 주인공 노래들을 제가 좀 잘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 글쓰기는 대부분 번역이었는데요. 번역은 제가 언제나 아무 때나 늘 편하게 앉아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건 왜냐면은 이미 원작자의 많은 고민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저 작가가 한국말을 할 줄 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고민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가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딱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은 손다임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에 가장 많이 담겨있는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라는 조지 세라의 그림을 소재로 하고 있는 컨셉 뮤지컬을 꼽고 싶습니다. 작곡가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스스로를 작곡가라고 사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곡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작곡가란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쑥스럽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음악과 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의 어떤 본질을 따지자면은 그게 가사를 쓰는 것이든 번역을 하는 것이든 음악을 하는 것이든 결국은 음악을 통해서 무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곡가님의 연수님은? 아, 제가 집돌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제 아내와 저희 가족들입니다. 1순위가 하나 새롭게 생겼는데 그건 요즘 준비하고 있는 오벌작 콘서트입니다. 뮤지컬을 만드는데 배우들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조명을 주는 오벌작 시리즈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작곡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보여드릴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음악에 담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